쭉쭉해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뉴욕해다리쌤과 함께 토크라는 제 코너에서 오랜만에 인생 사는 얘기, 사람 관계 얘기에 대한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50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50대 이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60대, 70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 주제의 내용에 그 나이에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데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내가 은퇴를 할 때쯤 되는 50대 후반, 60대 초에 내가 느끼는 아내에게 바라는 것,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물론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서 반대되는 아내가 바라는 60대 이후의 남편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에서는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내 남자들이 바라는 아내의 모습,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짐작이 가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내가 독자적으로 취미, 그리고 젊었을 때 학교 다니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의 능력,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hope 를 갖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에는 남녀 구분,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만 생각을 한다 그래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키도 크고 또 덩치도 크고 정신 연령도 먼저 앞서가고 어드밴스가 더 빠르죠. 그러면서 20대에 접어들면서는 요즘에 와서는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 없고 남녀 구분이 없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성분들의 능력, 가지고 있었던 재능, 나의 취미, 내가 하고 싶었었던 일들을 접고서 가정주부로서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들을 아이와 가장과 한 구성원으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자식들 다 성장시키고 다 사회생활을 내보낸 후에 남는 것은 남편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은퇴를 접하게 되면서는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아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내가 그동안의 일생평생을 나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내온 모습 속에서 이제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의 고유의 이름으로서 여성으로서 하나의 재능과 못 다했던 꿈을 이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남편들, 남자들한테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개체로서의 여성으로의 아내로서의 앞으로의 생활을 가져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생각하는 아내에서의 입장, 아내의 모습, 첫 번째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남녀 구분을 차이를 두고서 결혼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남자들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연령이 높죠. 그리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인생에 있어서 더 오랜 동안 살고 있지를 않죠. 평균 연령으로서는 여성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 아빠, 남편으로서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왜? 아내가 나보다 더 늦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더라도 내 차후에, 내 사후에 나의 모습들을 간호해주고 끝까지 나를 지켜줄 아내를 원하는 게 남자들의 이기심이고 남편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내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집에 들어와서 나도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에 집에 막상 들어왔는데 맨날 누워서 드라마 보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나를 비교하고 또 다른 집과 명예와 경제와 현재까지 살아온 인생을 비교하고 그런 모습을 당하는 남편일지라도 그래도 아내가 나보다 더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죠. 하지만 쓸데없는 이기심입니다. 어차피 결과는 여자가 더 오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남편은 아침, 점심, 저녁을 아내가 안부를 물어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이고 그게 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잘 잤어? 점심에 밥 먹었어?
저녁에 우리 맥주 한잔 할까? 라고 하면서 안부를 물어주고 나한테 퀘스천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관심입니다. 물론 여자나 아내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40대가 지나고 50대 마지막에 은퇴 1년까지 지나가는 사이가 되다 보면 많은 이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어린애 같은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면이 상당히 많은 남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20대 이전에 10대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동심, 동화 속의 생각이나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어설픈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남편으로서 갖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바라는 마음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에 나한테 안부를 물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아내를 원하는 남편들의 마음. 여러분들 동의하신가요? 다음번입니다. 취미를 공유하고자 같이 하고자 제안을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아내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젊을 때에는 육체가 건강하고 몸과 정신이 왕성할 때에는 어느 운동을 하고 어느 취미를 해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죠. 하지만 나이를 먹다 보면 무릎 관절 아프고 관절이 아프면서 내가 여기저기 지병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식후에 꼭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남편이 점점 그동안에 읽었었던 책도 지겨워지고 독서의 광이라고 했었던 나의 취미도 지겨워지고 이제는 누군가와 두런두런 같이 여행 다니면서 골프 치면서 아니면 등산을 다니면서 취미를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부부들은 각자 생활로 해서 조론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각자의 취미, 각자의 제2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내온 인생,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보내온 인생 속에서 이제는 처음에 결혼을 하면서 주례사의 말처럼 검은 머리가 팥벌이가 될 때까지 사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동시합창해서 예! 라고 했었던 그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남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행동을 못하느냐고요? 자존심이죠. 개똥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또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가 없죠. 우리 골프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 같이 골프를 시작해볼까? 우리 같이 등산을 해볼까? 우리 같이 서예를 공부해볼까? 우리 같이 드라마를 볼까?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같은 공유된 취미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생각보다 남자들 마음속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고요? 쌀쌀맞은 얼굴로 정상적이지 않은 말투로 대꾸를 받을까봐 불안한 거죠. 평소 때도 그래오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남성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내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친구 같은 아내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 입장에서도 친구 같은 남편을 원하겠죠. 친구와 말을 터놓고 친구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낄낄대고 깔깔대고 음식 평가하면서 먹고 싶은 아내. 늦어서 집에 들어온 다음에 같이 맥주 한 잔을 서슴없이 먹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내. 같이 한 드라마나 한 영화 극장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는 시네마에서 나오고 있는 배우들을 비평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싶은 편안한 그런 친구 같은 아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자식도 멀리 떠나보냈기 때문에 품 안의 자식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은 나의 하나뿐인 반려자. 그 반려자가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관계에서 평행한 관계에서의 친구 같은 아내. 그런 아내를 많은 남자들은 바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질 못하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별거 아닌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거 하나만 죽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말입니다. 6살 차이가 나는 부부관계, 1살 차이가 나는 부부관계, 나이 먹어서 60대, 70대가 되면서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친구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남편들이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5~6가지의 조건들, 사실 많은 분들은 그 외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속에서는 모르시는 남성의 모습이 참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남성분들은 단순하면서 사실 여성분들의 제안에 못 이기는 척, 그리고 아이 같은 마음, 분명히 나이가 먹어도 존재를 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부부가 화목하게, 친구 같은 아내, 별거 아닌 그런 조건이지만 정말 남들이 봤을 때에는 부부애가 좋은 아내로서의 모습, 부부관계의 모습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주변, 내 주변에 이렇게 돌아서서 보시는 나의 아내의 모습 속에서 아,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공손하게 제안을 해서 앞으로 남은 은퇴 후에 60대, 70대 때 좋은 모습으로서의 부부관계, 좋은 모습으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계기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뉴욕 기다리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